안녕하세요. 컴스트리존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사용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오늘 전원을 키려고 하니까 이제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셔서 출장을 갔는데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주변 기기, 특히 키보드랑 마우스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예요. 접촉 불량이든 아니면 메인보드 고장이든. 그래서 덮개를 열고 갖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접촉 불량부터 잠깐 조치를 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파워 서플레이에 테스트를 연결해 보는데요. PG가 좀 낮기는 해요. 그런데 고장이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에 있는 전원 버튼이 아닌 메인보드 자체에 있는 슬롯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그래도 안 켜져요. 이제 결론은 나왔어요. 메인보드 고장이고요. 이제 이렇게 전체로 다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교체는 됐고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기존하고 똑같은 칩을 사용했고 그래서 윈도우도 재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원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윈도우도 부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인터넷도 잘 연결이 되고 아주 깔끔해졌죠. 그리고 해상도도 이제 원래대로 맞춰졌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뭐 전원이 안 켜진다고 해서 무조건 파워 고장이나 메인보드 고장은 아니에요. 그만큼 확률은 높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접촉 불량으로도 많이 발생을 해요.